네, 이번 주 목요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앞두고 오늘로 그 행정 예고 기간이 끝납니다. 야당은 오늘 교육부에 반대 서명서를 제출할 계획인데 여당은 이제 민생에 집중하자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 여러분, 국정화 고시 행정 예고 마감 하루 전인 어제 전국적인 반대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세력이 아니라 친일과 독재의 후예들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새정치 여러분, 오늘 교육부 청사를 방문해 반대 서명서를 전달한 뒤 집필 거부 운동과 대한교과서 제작 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구성될 그 집필진에 있어서 편향되지 않는 그런 교과서가 될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새누리당은 오늘 애국단체 총연합회와 연석회의를 열어 국정화 당위성과 집필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예정대로 오는 5일 국정화 고시가 확정되면 여야 대치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일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자는 여당 제안을 야당이 수용했습니다. 국정화 반대에만 올인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경우 여론의 역풍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야당의 고민이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SBS 정영태입니다.